연중 기획뉴스 아름다운 세상 순서입니다. 오늘은 20년 동안 명절만 빼고 매일 봉사활동을 해온 60대 여성을 소개합니다. 올해 대구시 자원봉사 대상을 받은 주인공입니다. 김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대구시 지산동의 한 주택. 69살 고순교 씨가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. 이내 완성된 알타리무 김치와 어묵볶음.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을 넉넉하게 반찬통에 담아 어디론가 향합니다. 김치 조금 담아세요. 아침을 잡수하세요. 그 아침을 잡수고는. 도착한 곳은 86살 김혜식 할아버지의 집. 혼자 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6년째 매주 찾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 씨가 도움을 주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결연 가정은 모두 7가구로 사비를 털어 밑반찬이며 물품을 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녀가 전하는 더 귀한 것은 따뜻한 정입니다. 우리 아들, 딸보다 더 믿었고 아들, 딸이 이만큼 그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. 너무 잘해주세요. 고순교 씨가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20여 년 전 병원에서 자신의 가족을 간병하던 중 봉사활동에 나선 사람들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. 명절을 빼고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아래가 있어 보이겠네요. 더 무력해지는 게 나가면 힘이 더 솟는 것 같아요. 그래 정말로 뭐 봉사에는 나의 그것밖에 없지.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.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50대 후반에 새로 공부를 시작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고 씨는 몸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. 70대면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내가 힘이 잘했는데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딱 치운다 소리는 안 해봤어요. 봉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고 씨.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식을 줄 모르는 고 씨의 봉사에 대한 열정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입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